금방이지. 오, 잘 친 듯? 길어? 뒤에 거 맞고, 야! 그렇지! 어, 죄송합니다. 저 뒤로 들어가, 본 게 아닌데, 뒤로 들어갔어. 꼬미쪼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복사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1번이 1초구, 2구가 송기수 선생님, 아이씨 힘들어 안해. 정충모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큰일 났는데 여러분, 우리 송기수 선생님이 안 좋으신데요. 로빈22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로빈 형님 감사합니다. 쪼갱통. 티브오리너님 구독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 다음이 두 개씩. 다음이 찰스, 다음이 히로초이. 예, 순서 바꿨습니다. 임선재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오마오신가요? 야, 저 키스가 거의 걸려있죠, 저거는. 아, 이 부모님, 선생님이세요? 아, 공업 고등학교 기술 선생님이셨어요, 송기수 선생님은. 자, 여기서 우라를 칠 수도 있고 오마오시를 칠 수도 있는데 우라 치겠죠. 우라 쳐서 내공이 여기서 이렇게 40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고, 얇은 두께로 가면은 길죠. 여기서 빨간 거 키스가 안 나네. 아닙니다. 1등만 상금 있는 게 아니라 이기신 분들은 다 상금이 있어요. 자, 오리발 찾고 있죠. 오리발 쳐서, 야, 이 공에 오리발 치면서 나미를 쳐서 이거 친다는 얘기인데, 코너까지 넣어서 쭉쭉쭉쭉 내려오게. 마동득돌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이 퀴즈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최소 배갈은 기본적인 자기가 시작했었던 배갈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어떻게. 원래 치는 것보다 스트로크가 더 좋을 수가 있지? 이 우라 길 것 같아, 느낌이. 아, 잘 쳤네. 지리게 잘 쳤다. 키스 제대로 뺐네. 뭐, 빠져있던 거지만은, 얇게 잘 뺐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자, 우라 5 쿠션. 쳐서 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파이브 쿠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키스를 여기다 놓을 때 내공을 두는 겁니다. 키스가 어차피 두꺼우면 어차피 없어요. 어차피 얇게 쳐야 돼요. 키스가
아이고. 네, 목소리가 좀 훨씬 낫죠? 얼굴보다. 제 목소리가 많이, 생각보다 제 목소리가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해졌어요. 원래 되게 얇은데. 그 성대결절 걸렸나봐요. 성대결절. 성대결절은 결절성대. 결절. 이제 원투 쓰리 이렇게 해서 다지고 치셔야 되겠죠? 어디였지? 충전기? 기수 선생님 거 아까 제글쓴거 봤죠? 못 봤는데? 나한테 오셔갖고 얘기했어. 아 그래? 공업 고등학교엔 기술이 없다 하신다고? 아 그러셨어? 인문계 나오셨어? 자, 키스 연락 빼고 내고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돼 있죠. 원, 투, 쓰리 익히시면 안 나면 되는데 날 일이 거의 없어 이거. 조금만 내가 너무 약하 접전으로만 얇게만 안 맞으면은 야, 이 키스는 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돌면 키스가 나요. 하지만 옆, 옆 맞았어, 맞았어. 아.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토쿠션으로 치시는, 아닌데? 뭐야? 하쿠를, 아, 쳐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속도는 붙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속도를 붙여서, 야, 이것도 됐어. 양빵입니다, 이런 게. 정확한 양빵.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 인사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쑥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있는 공입니다. 그 기본 뽀로코에 들어가 있는 공이에요, 그런 거는요. 자기 전 보는 방송인데 사촌 형 나와서 놀랬네요. 광풍 형 화이팅 큐큐. 광풍이 형이 사촌이 형이에요? 야, 아, 그럴 수가 있구나. 세상 좁아요. 세상 좁아. 아,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당구 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가 알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로요. 진짜 많이 보세요. 당구 치시는, 보면은 꼭 누구 보고 계세요. 뭐, 선생님과 제자가 만나는 사이인데. 같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도 만나요. 초반에 나오셨을 때. 원래 모르셨는데, 같은 아파트 살고 있대. 야, 까비. 어디 다른 구장에서 몇개 쳤던 분들도, 그렇죠. 당구 바닥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좁아요. 자, 이거 우라 칠 수도 있고 하쿠 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함정은 뭐냐? 이 코너 세게 쳐서 코너에서 바로 나오는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키스가 뚱뚱하게 치면 키스는 없습니다. 근데 뚱뚱하게 아우 빠졌어. 근데 여기서 코너에서 나오는 함정이 있는데 잘 치셨습니다. 야, 포지션도 좋고.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지금 치시는 분은. 25점이라고 하셨는데, 나무랄 데가 없어요. 찰수. 여러분, 이렇게, 이 짝대기 하나에 닉네임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예? 그, 제가 닉네임을 잘못 적었는데, 누구 잘못 적었나요? 짝대기 하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 찰스인데, 찰수로 적었어, 찰수. 너무 이거 확, 느낌이 다른데요? 찰수하고 찰스? 뭐, 철수 같기도 하고. 아. 야, 이분 잘 치신다, 진짜. 아, 진짜. 나 미쳐버리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해요, 현상님. 잠깐만 와주시겠어요?
여기 현행범을 제가 저희 방송에서 잡아놓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치고 있는데 오셔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예. 여기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예요. 다 치고 있어요. 그냥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우리 상금 다 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 저한테 부족한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배워야 되겠어요. 너무 잘 쳐. 너무 잘 쳐. 빨리 와주세요, 방극현 선생님. 아, 지렸다. 빵 쳐서. 아. 부족한 건 점수가 부족하다. 음악이 저희 방송 처음 보셨던 분들은 아십니다. 저희가 부금을 나름대로 준비한 게 땡큐이장님 많아요. 감사 27개 땡큐쌉싸비우스 두께형 벌꿀 200개 구입 실화냐? 두께형이 벌꿀을 니저한테 구입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두께 씨가 금요일 날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합을 가는데, 전주고 동문 대회가 있어요. 거기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거기 에이스예요, 전주고. 전고 에이스. 그런데 그때 거기 가져가려고 꿀을 주문했대. 자, 이거 왼쪽으로 친다고? 아이고, 한이대야. 제가 봤을 때는 200개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한 50개씩 네 분한테 선물을 드리면서 감으라고 하는 그런 지금 시츄에이션 같아요. 자, 그럼 뭐 이렇게 요거 치시는 건가? 아, 제끼라우. 땡큐니저님 별풍선 27개 땡큐쌉싸비우스 얍! 그렇지! 물고기형 벌꿀 아! 400개 구입 실화냐? 물고기 형은 벌꿀 400개? 와, 우리 니저 개꿀 빠는구나? 잘 나가서 좋다. 아, 꿀이 좋더라고, 니저야, 꿀이. 한 개, 뭐, 뭐야, 빨아먹는 쭉쭉쭉. 그렇게 뭐 빨아먹는 거 하나에 600원이면 싸지. 땡큐니저님 별풍선 27개 땡큐쌉싸비우스 물고기형 친구 벌꿀 500개 구입 실화냐? 아, 물고기 형 친구는 500개 샀어? 그래, 많이 팔어, 니저야. 자, 오라치면 되겠죠. 이쪽으로 치는데, 키스가 여기서 이렇게만 안 나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만 안 나면 돼요. 저기서만 안 나면 됩니다. 이렇게 날라오는 여기에서 걸리는 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런 건 어떻게 치냐? 1접구를 더 조금 더 부드럽게 쳐서 더 밑으로 내리고 내공은 부드럽게 쳐야지 충격력이 적고 깊숙이 들어가게끔 쳐서 길게 치는 겁니다. 아, 신호왕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거 정해드린 게 얼마지? 나 모르겠어요. 자, 원쿠션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지, 좋다. 맞아있다. 아, 샤샤샤. 사촌 동생이 보고 있다고, 광풍이 형. 어? 사촌 동생한테, 야, 형이 당구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지? 분명히 뭐 명절 때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 적 있었을 거 아니야. 형이 당구 우리 동네 짱이야. 너몇 쳐? 200? 200은 나한테 덤비지도 못해. 근데 우리 동네 짱? 이렇게 얘기한 적 있을 거 아니야. 사촌 동생이 보고 있다고, 지금. 그죠, 여러분? 저도 명절 때 친척 형이나 뭐 누나 뭐 이렇게 뭐 당구 잘 친다고 우리 친척 형들이나 친형이 얘기했었거든요. 자, 여기 들어온 라인 30 라인 25에서 34입니다. 25에서 30, 25 정도예요. 이런 거는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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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조금 길어 이러면. 지금 각도에 30은 좀 길죠. 정확히 여기가 맞습니다. 지금 30은. 네, 방송 재밌게 보세요. 추천은 눌러주시고 보시는 거죠? 추천 한 번씩은 눌러주세요. 유튜브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이 공은 원쿠션
그래서 투 쿠션, 조금만 떨어뜨리게 해갖고 쓰리 쿠션, 포 쿠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감을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부드러운 터치, 그리고 두께를 생각보다 얇게 쓰세요, 여러분. 이런 거 치실 때 3단 치시는 수도 있어요. 지금 덤프질이 3단이네. 아니다. 와, 지금 봐보세요. 맞고 나서 내공이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많이 떨어지면은 돈 지금처럼 없어서 이 사이로 100개 빠질 수 있는 충전했다 공간이 더 진통이야. 커지는 거죠. 링가링님 별풍선 50개 땡 큐쌉싸비우스. 이제 고마워. 링가링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뭐요? 저옷 입고 나온대. 시청자 1000명 되면은 여기 나왔던 별풍 쏠때 나오는 사진 저옷 입고 나온대. 전우. 아, 전우. 전우라고 하지 말고, 동호도 괜찮아, 동호. 동네 호구. 지호도 괜찮고, 지역 호구. 전우는 전국 호구인데, 전국 호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호구짓을 해야 전우야. 저런 쌍놈의 새끼가 홀복을 지원을 해? 죽을래? 린제야? 이 쌍놈의 자식이 뭐 홀복을 지원을 해? 죽을래? 말 똑바로 해라잉? 뭐 술집 일한다고 티내니? 회전 많이 주고요. 아이고, 삼지 이것도 괜찮지. 와, 키스 안 나면? 말씀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야, 제가 배워야 되겠어. 야, 드렸습니다. 김옥태님 구독 오마호시 칠수 있고 감사합니다. 우라로도 빵 때릴 수 있어요. 저 같으면은 이 공은 우라를 칠것 같아요. 펴서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꺾여내면서 쓰리 쿠션 이렇게. 아이고, 얇다. 얇으면 또 뒤로. 이것도 되나요? 기네. 두께보다는 회전으로 많이 친다고요. 근데 뭐 두께로도 많이 치고 회전 양은 뭐다둘다 어차피 이게 다잘 믹스가 조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두께에 그 회전 양, 어떤 두께에 어떤 회전 양, 그걸 잘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아디다스님. 자, 골 치는데, 여기 20 떨어지면 됩니다. 이 각도는 20 떨어져도 레지를 칠 거예요. 쳐서, 퐁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파이브 쿠션. 이렇게 두께를 두껍게 쳐도 됩니다, 이거는. 이러면 짧아지면 짧아졌지, 길어질 일은 없죠. 지금 좀 짧게 맞잖아요, 지금. 10 정도 맞았잖아요. 근데, 10 정도 맞았는데 지금 이게 이 정도로 맞았어. 20대도 이런 식으로 20이 맞아버리면은 길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내 각도가 긴 모양으로 날라오냐, 짧은 모양으로 날라오냐, 그거에 피로초이님 따라서 별풍선 100개 20이 땡 맞아도 되고 10이 맞아도 큐쌉싸비우스. 되고. 여기 맞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 피로초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잘 치고 계시는데 별풍선까지 쏴주시고. 오늘 많이 이겨가세요, 피로초이님. 오늘 당해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피로초이님을. 합의금품. 합의금. 지금 형사 불렀습니다, 피로초이님. 늦었어요, 이미. 형사 불렀어요. 조사 한번 받고 오셔야 돼요. 당국 형사가 와서 해갈 거예요. 당신 하이런 몇 점이야? 최대 에버리지는 몇 점이야? 조사 바로 들어갑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옆 테이블에서 치고 계시나? 아까 있었어. 아직 안 가셨다, 맞아. 아,
아프리카 유튜브 두 개 합쳐서 2,000명이 넘게 보고 계시네요. 다들 많이 당구 배워갑시다. 예, 제가 공 많이 설명해 드리는데 제게 잘못된 거라면 어떡하죠, 여러분? 원 쿠션. 당구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쓰리 쿠션. 키스, 베이비, 열로 빼야 되는데. 야, 잘 뺐어. 야, 잘 뺐어. 질이었다, 이거. 야, 또 사촌 동생 보고 있다고 멋있는 거 보여주네. 아, 나이스. 질이었다, 이거. 자, 여기서 이 공을 치는데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칠 겁니다. 원 쿠션까지 날아갈 때 임팩트 양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큐 무게로 툭 쳤을 때 여기까지 올 텐데 그럼 안 굴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처럼 스피드를 붙일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양은 지금 저런 날카로운 속도로 해가지고 원 쿠션 떨어뜨릴 그럴 공이 아니잖아요. 이런 공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쉬워 보이는데 지금 얼토당토 않게 에러를 했잖아요. 원쿠션까지 가는 임팩트량.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안 붙이고 큐무게로 그냥 툭 쳤을 때 이런 발로 했을 때 꺾이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금 그런 이런 정도 스피드로는 지금 공이 힘이 아마 안 날 거예요. 내 공이 살짝 마이너스 각이 있었기 때문에. 18님,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당점과 그 큐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가미해서 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치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미풍 18님, 별풍선 100개, 통큰팬 가입 감사합니다. 샤샤샷. 자, 이거 안 나올 넘을 때는 없죠. 일단 안 나오면 안 나왔지 넘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 각도 저게 지금 넘어갈 때가 있는 각도인지 없는 각도인지 치다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마음 놓고 회전을 다 주고 편안하게 치면 되는 공인지 안 되는 공인지 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자, 키스 베이비 열로 빼고요. 내 공은 회전을 많이 살려야 되겠죠, 지금. 키스 왜? 얇게 치는 공이 아니라 생각보다 이렇게 키스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쿠션에서 회전량을 많이 살려야 돼요. 많이 살려야 됩니다, 원쿠션에서 회전량을. 그렇죠, 많이 살려야 돼요. 그렇죠. 키스를 열로 이렇게 뺐기 때문에 저기 혹시라도 키스 회전량이 빠지면 내 공이 짧게 갈 수도 있어요. 금요일날, 아니 저는 참여 안 하죠. 당달령 참여합니다. 당달령. 금요일날. 자, 여기서 어머니 짧게 여기서 원쿠션까지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좀 더 짧게 이렇게 부드럽게 길어.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이런 거는 회전량으로 조절한다기보다 저것보다는 두께를 조금 더 써주시면 좋습니다. 부드럽게. 자, 두께비. 야, 키스 열로 뺀다는 얘기죠, 지금. 두껍게 치고 내 공 많이 거꾸로 회전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거. 뭐야, 레지야? 아, 뭐야, 도대체. 아, 쪼단! 이거! 아, 몰랐어. 아, 뭐야. 뭐야, 회전 밑에 주고. 이거 치려고 했더구나. 감아서. 해커 찬스 있어요. 50알 이하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 두께 씨가. 모든 걸 감는구만. 감다 만 거지? 확실히 감으려면 됐을 텐데. 감다 만 거지, 지금은. 자, 노란 공을 오른쪽으로 우라를 칠 건데. 아, 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5 쿠션, 3 쿠션 다 있는 공이잖아요. 키스만 빼면 되죠. 키스 베이비 여기서만. 그렇죠. 저기서만, 아우, 나이스. 저기서만 빠지면 돼. 기나요? 기네. 기네. 이러면서, 피로초이님한테, 떼공. 여기서, 또 여기 안에만 맞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여기 안에만 맞으면 돼요. 여기 안에만. 자, 쳐서 원 쿠션. 너무 쉽죠, 이거는. 쓰리 쿠션, 포 쿠션, 파이브 쿠션. 자, 이거는 두께를 너무 두껍게 치지 마시고요. 얘를 열로 보낼 때 내공이 돌아가는. 어유. 야, 여기 뭐 추가요?
얘를 열로 붙여 놓을 때 내공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저번에 경남 타짜님이랑 했잖아요. 오늘 경남 타짜님 아까 오셨었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오실 수 있다면 온다고 했어요. 오시면은 두께시나 리벤지 다시 한번 붙여 놓습니다. 두께시나. 마운티넬리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한이대 1번이 왜 이래 오늘. 이런 실력이 아니라 훨씬 더 잘 치는데 오늘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쓰리 가락을 치십니다. 이 또 가락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이거 기대가시도 있고, 오마오시도 있고, 우라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먹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이거 각도 어디냐? 50각도 보고 치시면 돼요. 지금 여기 테이블 50각도. 이렇게. 근데, 확실하게 코너는 아니고, 50각도. 아이고. 50보다 조금 짧은 각도인데, 그냥 50각도라고 생각하고 치세요. 아, 007님 오셨습니까? 야, 이건 이쪽 우라도 있고. 그치, 그쪽 우라 있잖아요. 빵 쳐서, 요렇게, 코너. 그것도 있고, 이 짱꼴라 반담도 있는데, 키스가 걸리니까 지금. 야, 키스를 빼고 친다고? 이거 쳐서, 그래서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꺾여야 돼요. 근데 1 접고 날라올 때 여기서 키스. 그렇죠. 키스가 보이잖아. 키스가 보이니까 저 공을 망설였던 거죠. 여지 없죠. 키스 보이는데 키스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런 공이. 자, 노란 공이고, 여기서 안쪽으로 치면 되겠죠. 두께는 저 공의 절반 두께를 맞추고, 부드럽게. 너무 과한 힘으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이적구가 여기 이상, 내수구가 여기 이상 안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힘봐요. 지금 힘 배합 봐보세요. 여기서 치고 어디까지 갔죠? 여기까지 오잖아요. 이런 빠른 스피드로 치면은 이 공이 저렇게 얇게 맞을 확률이 되게 커요. 스피드를 저렇게 많이 붙이지 마시고 쳐서 맞히더라도 내 공이 어디까지 굴러간다고 생각하냐면은 맞춰서 한 여기까지만 온다는 생각으로 그런 힘배합으로 치시면은 저 공을 맞추기가 더 쉽습니다. 아, 이제 일부러 쪽나기 연습 안 했어요. 자, 뭐야, 이거 쓰리가락 친다고? 그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진짜 그건 아니다. 지금 흰 공으로 쓰리가락 친다고?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아니야. 치지 마라. 치지 마라.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아니야. 야, 되긴 돼. 맞아서 이거 맞고 될 확률. 거의 맞더라도 이렇게 빠지잖아요. 되긴 되는데, 맞아도 거의 이렇게 빠지잖아. 지금 각도가. 이건 아니야. 근데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안 치시면 됩니다. 자, 리버스 치겠죠. 두 캐시 또 여기서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쓰리 쿠션, 요렇게. 여기 접시! 이 안으로 접시! 밀어갖고. 원 쿠션 밀어서, 투 쿠션, 쓰리 쿠션. 야, 역시 생각하는 게 틀려, 우리 두 캐시는. 완전 생각하는 게 틀려. 야. 이 발상이 틀려. 이 쓰리 쿠션에 생각하는 게. 자,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치는데 이렇게 칠 거예요. 키스 이렇게 빼고 칠 건데 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두께를 여기서 이런 얇은 두께를 볼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주셔야 돼요. 얇은 두께를 결정하고 이제 지금 여기서 봐보세요. 지금 맞긴 맞았어요. 지금 여기서 요런 두께로 나갔잖아요.
여기도 꽤 맞았는데 회전을 많이 줬으면 넘어갔겠죠. 근데 저 정도 두께보다는 지금 1족구하고 4수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얇게 치시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마 짧게 쳤을 것 같아요. 포쿠션으로 얇게 치면서 자 이거 쳐서 1쿠션 2쿠션 여기서 이렇게 40 정도 라인으로 날아가서 3쿠션 태주님 태주님 별풍선 10개 땡 큐 쌉싸비우스 40보다 조금 짧은 데로 가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좋습니다. 살짝 기나요? 얍! 아 조금 길게 맞았다고 기네. 태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348번째 샷샷샷 얇게 끌 건 아니죠. 자 오마오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원킥 주고 코너 깊숙이 이 정도 기울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안 붙어서 지금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데 딱 될 것 같네요. 잘 치신다. 예, 밑에 점수가 적혀 있죠. 밑에 점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쪽으로 치는데 양방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맞고 여기서 1쿠션 2쿠션 여기서 3쿠션 4쿠션 안 맞으면은 이 뒤로 칠 수 있는 힘 배합 정도. 그러니까 얇게 좀 세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조금만 잘못 쳐도 감기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생각보다 길게 놓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공은 생각보다 투쿠션 자리를 길게 보고 치시는 게 좋아요. 자, 빵츄레이션 1쿠션, 2쿠션 맞고 여기 3쿠션 이렇게 지금 각도가 보시면은 이렇게 내공이 많이 빠져있는 각도가 아니잖아요. 대충 치면은 이 공 두껍게 맞습니다. 부드럽게 치시면 돼요. 지금 각도에서는 대충 치면은 대충 쳐도 저렇게 세게 칠 필요까지는 없지. 왜 이렇게 세게 치지? 이상하다.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하늘대가 이상하네. 007님 50개 감사합니다. 50개 땡큐 쌉싸비우스. 자 이거 빵꾸를 또 그냥 보고 지나치실 선생님이 아니죠. 깎고 빵꾸를 무조건 치시는 선생님이죠. 아이고 너무 얇았다. 오마오시면 되겠죠. 맞아있죠 이거는. 자 원쿠션 맞춰서 여기서 자 여기 출발이 60이란 말이에요. 파이브 앤드 하프 시스템으로 여러분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여기서 40 또 맞고 여기서 35도 맞고 30도 맞고 30은 저 안에 들어가면 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워낙에 빅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2포인트 안에만 들어가면 다 맞는 공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무당은 아니고 지금 같은 기울기에서는 회전을 한 원팁 정도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헤르메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만해요 헤르메스님. 그만해. 얍! 와 지렸다. 사촌동생이 보고 있다. 못 칠 수가 없다. 무조건 잘 쳐야 된다. 아, 이 사람은 정말 공을 잘 친다는 사람 3명. 조재호, 이충복. 두께비. 야, 나이스. 아, 광풍경 1등으로 올라가겠는데요? 아 근데 진짜 이충복 형하고 조재호 형은 정말 잘 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국내 선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 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또 투가락 베이비 맞고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회전량을 많이 살려서 부드럽게. 그다음에 마지막 한 분은 아 지금 말씀하시는 김행직 선수, 최성원 선수 다잘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올까봐 세 사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아, 안 맞네. 이게 왜 도박방송이야, 크흥님? 도박방송 아니라고? 네이버에다가 내기 당구 검색 한번 해보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당구를 치는 거를 도박이라고 간주할 수가 없다. 탕탕탕!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까? 요번 연도 2018년 5월 달에 이 죽방이라는 게그 죽방이라는 기사가 떴는데 이 다른 카드나 화투처럼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휘할 서로 실력으로 겨루는 이 당구를 도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거고. 한번더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많이들 보고 계셔서. 자꾸 자 자세를 지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데도 하나 잡으실 때 저렇게 어드레스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엎드리시잖아요.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부드럽게. 자, 좋습니다. 이분들끼리 서로 뭐돈 따먹기를 하고 해야 도박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서로 돈 따먹기를 해야 도박이야. 근데 뭐 참가비가 있다고? 그게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금 대회 열어서 3만 원씩 참가비 다 걷고 1등 500만 원 주고 이거는 뭐 도박 아닙니까? 이게 도박이라고 치면은 똑같은 거죠. 자, 노란 공. 일단 기본적으로 피로초이님이 오늘 공도 잘 받고 공도 잘 치시고 요거 치셔야 되는데 빨간 공, 흰 공은 아닌 것 같아. 이거 비껴치기 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0079님 말씀하십시오. 야, 이렇게 편하게 나오는 거였어? 그렇구나. 편하게 나오네. 아, 나이스. 예? 쭈갱이 해장국이요? 모내장국. 007님, 모내장국. 아, 해장국을 안 사셔서 감기 걸리게 하냐고요? 야, 너 해장국 안 먹어서 감기 걸렸어? 쭈갱? 예, 12월 달에 다시 합니다. 자, 키스 잘 빼야 되는데, 키스 잘 빼야 되는데. 키스 낼것 같아. 아, 좋다. 내 공이 안 굴러. 여기서, 웽! 오, 잘하면 된다. 웽! 안 굴러, 안 굴러. 아. 아니.
저희가 끝나고 날마다 밥을 먹긴 먹는데, 날마다 먹어요, 끝나고는. 근데 그 해장국, 해장국. 야, 오늘 해장국 먹으러 가자. 야, 오늘 사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날마다 먹긴 먹어요, 밥을. 제가 해장국을 안 먹어서 감기에 걸렸구나. 얘기를 하지. 오늘 해장국 먹으러 가자. 순대 해장국 먹자. 오늘 순대 해장국. 순대국. 저기 청담동에, 야, 청담동 신의주 찹쌀순대 있잖아요. 저기 영동대교 남단에 있는 거. 야, 그게 제가 4,500원인가 5,000원대 먹었었는데, 4,500원인가 5,000원대 먹었었는데, 지금 11,000원이에요. 11,000원. 와, 너무 비싸졌더라. 딜과 당점 타법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드려서 잠깐 또안 했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루 온종일 공만 설명하나요? 4시간 동안 좀안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해 주세요. 아유, 빠졌네. 딱 빠지는 거 그려 놨었는데 그대로 빠지네요. 예, 007님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 학구를 칠 수도 있고 유불화를 칠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은 이 공은 학구 이쪽으로 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드론라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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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부드럽게 여기 앞에 이렇게 떨어뜨려도 돼요. 회전량을 어떻게 주냐까지. 아이고, 길어. 많이 길어. 와, 회장까지 별풍. 아, 회장까지 별풍. 야, 존경하는 쩡윤이 어서 오세요. 야, 와, 지금 얼마나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아,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나오는데 그거 말씀드리면 안 돼요. 예, 물고기형 아까 다 얘기했어요. 자, 이 공은 원쿠션, 코너 깊숙이, 투쿠션, 쓰리쿠션, 회전을 다 살리면 되고, 지금 치시는 찰스님의 퀴즐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위험한 건 뭐냐? 여기서 익히스입니다. 두꺼워져가지고. 좋습니다. 아, 회전을 못 살리셨다. 회전을 못 살리셨어. 아, 3,000개 빛. 이거요. 에이,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돼요. 그 미용, 그 머리 염색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3,000개 외상풍. 진짜로 앉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털고 회장 갈게요. 괜찮은데? 007님 괜찮은데? 원투, 여기서 59, 이렇게 50더 들어가야 되겠다. 뭐야, 오마오시?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지시네. 여러분, 12시 대기 8분 전입니다. 아프리카 보신 분들, 별풍선, 아, 별풍선이 아니라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유, 별풍선이란 얘기가 나올 뻔했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200 명 정도 남았네요. 엄지척이. 날마다 미션, 800개 미션 있는 거 아시죠? 엄지척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저볼수 있죠. 아, 오늘 순댓국 무조건 먹으러 갈 거야. 맨 얼굴. 저 화장한 거 아닙니다. 뭐야? 다행이다. 너왜 그러니? 아, 오늘 해커 찬스 좀 써야 될것 같은데. 누가 무조건 부를 것 같은데. 야, 린재야, 가게 일 열심히 해. 와갖고 술 조금밖에 안 먹을 거니까 넣으면 길어져. 아니, 12시에 방송 안 해요.
12시에 방종하는 게 아니고 방종은 4교시가 끝나고 합니다. 멀었어요 아직. 끝나려면 한 3시간은 남았어요. 테이블이 많이 짧나? 아, 밀어준다고 미는데 자꾸 끊긴다고요? 밀지를 않아서 그러죠. 이 공한테 자꾸 임팩트가 많이 감겨서 그러죠.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샷할 때 큐 비트는 습관 고치는 게 낫죠. 뭐 마침 뭐 쪼갱 뭐 안 데리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먼저 칼퇴근 하면서 우리 남아서 방송 연장 방송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거지. 또 열 확밖에 안 해. 자 쓰리 가라. 20 맞을 것 같아요. 20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맞아도 될 확률이 제가 볼 때 10%. 저게 맞아도 여기서 될 확률이 10%. 자 오마우시겠죠? 쳐서 열로 오는데 여기서 원쿠션 여기서 요렇게 뭐야 쭈갱이 대타 치는 거야? 뭐 화장실 갔어? 배탈 났나? 엘조거 키스 이것만 안 나면 되겠죠. 아이고 뭐야? 자 데큐입니다 여러분. 데큐 나왔어요 우리 쪼갱. 그렇지 하코 쳐야지 하코 하코 쳐야지. 야 우랄 아니야. 쪼갱이 그림으로 그릴게요. 하코가 이렇게 그러네. 쪼갱은 하코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동그랗게 그려요. 어디가 정확히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조그맣게 그려. 아 예 안 킨 거예요. 저 죽방이니까 킬 필요가 없잖아요. 아깝다 잘 쳤는데. 쪼갱의 하얀 펜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 우라 있죠? 이거예요. 우라가 이거예요. 뭐 여기 떨어지긴 하고 이렇게 돌아오긴 할 텐데 이 모양 학구 모양은 학구 모양도 이 모양 학구 모양도 이 모양 귀여워요 아주. 아, 테이블 확실히 짧아진다. 맞아. 이렇게 돌다 보면 맞는 거야, 이렇게. 자, 쓰리가락 치나요? 이거 학구 안 치고? 와. 이거 안 치고 쓰리가락 친다고? 여기 20에서 여기 요만큼 떨어져야 돼. 요만큼. 아, 얍했다고 혼났어요? 그 친한 당구장에서 얍 이런 거 하실 때는요. 친하신 분들하고 하실 때 하세요. 진짜로요. 밀어치기 연습 방법이요? 밀어치기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밀려요. 그냥 상단 주고 이거만 밀립니다. 하나 둘 밀려요 자동으로. 맞는 것 같아요. 베레모 쓰시는 어르신은 방이동에 있는 구장 가시는 것 같아요. 송파에 있는 거. 자 쓰리가 락 좀 치자. 회전 많이 줘야 된다. 회전 많이 줘야 된다. 아 안 된다. 안 맞네 안 맞아. 이리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당구장에서 제가 이게 장난치고 해설하고 이런 거를
친한 사람들하고 써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르고 쳤는데 안녕하세요. 상대방 공 이렇게 치고 있는데 열로 빠질 것 같아갖고 얍! 이런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얍! 이런 거 좀 하지 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맞았나요? 맞았어요? 맞았대. 맞았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나 빠진 줄 알았어요, 지금. 자, 제끼라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그렇죠. 저기 떨어지면 다 돼요. 코너만 안 들어가면은.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알겠습니다. 그냥 보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것도 가끔씩 해줘야 또 재밌지. 하루 왠종일 텔레비, 빌리어드 TV, 거기 해설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 이 공은 여기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짧아. 될 수도 있지만. 맞아도 이렇게 얇게 맞아. 그쵸? 불안하잖아, 좀. 일자로 만들어 놓고 회전 다 주세요, 지금 것 같은 경우는. 사고방송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사고방송을. 우리 다 3구 매니아들밖에 안 계시는데, 다들. 예? 여기 들어오는 라인 몇이다? 30이다. 30이면 여기 출발 몇이다? 여기서 이렇게 58에서 28이다. 여기까지 부드럽게 쳐야 돼요. 여기까지 쳐야 돼요. 근데 여기 꼭 여기 아니더라도 여기도 돼요. 근데 그거 안 칩니다. 더블 칩니다. 1쿠션, 2쿠션, 3쿠션. 안 맞으면 4쿠션까지. 4쿠션은 힘들겠지. 질이었다. 이렇게 3쿠션 칠 줄 알았어. 내 형 스타일을 파악했어, 이제. 파악했어. 자, 이쪽으로 와서, 이걸로 쳐도 되겠다. 자, 여기서 40 기준으로 맞으면 코너로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거 쳐도 됐는데, 그거 칠 수 있어, 왼손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어마어마 짧게 치겠죠? 자, 여기서 이제 40 기준으로 여기 치면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맞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예상질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장쿠션을 맞아서 빠져나갈 것 같아요. 장쿠션을 맞아서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각도가 거의 저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의 저렇게 나와요. 40을 떨어져서 지금 테이블 상태에서 이 장쿠션을 맞고 돌아 나오는 거죠. 당구장 언젠간 옮기겠지. 언젠간 가겠지. 아이고, 저쪽으로 치셨네. 아마 한 테이블 한 50대짜리를 갖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겠고, 30대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고, 한 20대 정도 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땡큐 당구 방송에 오시는 분들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또 최적화된 그런 장소에서 당구를 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가면 엄청 좋은 데로 가겠죠. 좋은 데로. 뭐 최고 좋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래도 좋은 데로 갈 수 있다고, 좋은 데로 하려고 노력 중이죠. 나중에 뭐 마땅히 없는데 어거지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테이블을 단지 늘리기 위해서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간다면 그런 데로 가야 되겠죠. 단지 손님을 더 받기 위해서 몇 테이블 더 있는, 당구장은 좋지 않은데 그냥 테이블만 더 늘리는 그런 건 저는 원치 않아요. 저도 뭐 손님 만약에 가면 좀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만큼 손님들도 좋아를 할 수 있는 당구장. 자, 쪼개 한 키스 이쪽으로 빼고. 3단 치는 거야? 쪼개? 3단 치니? 아, 나 진짜. 아.
자, 이거는 지금 접전입니다.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예상실로. 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요렇게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잘못 보고 계신 걸 수도 있고. 많이, 생각보다 많이 밀려서 가야 돼. 많이 밀려서. 아이고, 야, 내 공이 먼저 나오게 친 거야? 저렇게 친건 아니실 텐데. 똥 끊고 왔네, 두께요. 야, 진짜 팔자 좋네. 똥타발을 저렇게 잡는다? 예? 똥타발이에요, 저게 바로. 2큐 동안 똥타발 잡고 왔잖아요, 지금. 너무하네. 여러분, 12시간 넘었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간 넘었네요. 자, 무드로 할게요. 떨어진 라인 어디다? 35다. 그렇지, 그렇지. 얍, 어우, 40 정도 맞았어. 그러면 딱, 그만큼 길죠. 예, 어딘지 알아요, 베스트님. 자, 양빵이겠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안 맞으면 뒤로 간다. 안 맞으면 뒤로 가고, 뒤로 안 맞으면 앞으로 맞고. 자, 빵꾸. 빵꾸 없나요? 아, 어렵네. 예, 많이들 배우세요. 자, 투가락 베이비 한번 치자. 딱 쳐서 끌어서. 괜찮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빵꾸도 들어갈 때가 있으면 쳐도 돼. 무시지고 그냥 빵! 치는 거야. 그럼 맞고 여기서 이렇게 쳤는데 빵꾸는 없나 보네. 여러분, 그, 라이브 지금 방송이잖아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나중에 이제 광고가 붙잖아요. 그 중간에도 라이브도 광고가 한번더 뜨나요?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라이브는 아니죠? 저도 이제 다른 뭐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볼때 라이브로 처음에는 광고 뜨는데 중간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세게라우! 야, 오마호 세게라우 됐다. 야, 큰일 났다. 손키스 선생님 왜 이러죠? 네, 수아빠님 말씀하세요. 자, 우라 맞아 있죠? 안 맞을 수가 없다. 일적으로 여기다 갖다 놓기만 하면 좋다. 이건 얇게 쳐야죠, 그 대신에. 대신에 여기서 더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여기 멈추는 거하고, 여기가 더하고 멈추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얘가 더 와서 여기 쓰는 거하고, 얘가 여기 있는 거하고. 자, 이 빵출에서 빵꾸 쳐, 형. 빵꾸. 응, 빵꾸 빵 치면 되겠구만. 딱 치면 얘가 가서 여기서 요렇게 맞아서 돌아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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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바로 지렸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빵꾸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게 굉장히 쉬운 공이에요. 빵꾸가 좀 많이 돌아서 어려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쉬운 공입니다. 오늘 광풍형님 1등 하겠네. 갑자기 사촌 동생이 본다니까 잘 치는 것 같네. 뭐 어디를 이렇게 재고 있는 거야? 아, 그거 큐거리가 안 나와서 아마 207것 같아요. 큐거리가 안 나오니까, 그죠? 근데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하단을 이용한, 여기서 맞고 하단을 이용한 샷을 이용할 것 같아요. 연말에 방송해야죠, 여러분. 연말에 저할게 없어요, 여러분. 예? 연말에 방송 안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말에 저할게 없습니다. 두께 씨도 할게 없어요. 뭐 쪼갱도 할게 없을 것 같아. 방송 당연히 해야죠.
연말에는 해돋이를 보면서 강원도 가서 야방으로 당구장을 24시간을 찾아서 그거는 좀 힘들겠고 뭐 시즌 아뭐할거 없을 것 같아. 뭐야 회전 어디 갔어? 저런 회전량으로는 조공을 맞출 수가 없다. 아 아까 전에 밥 먹다가 빵 먹다가 혓바닥 한번 깨물었는데 아프네. 스카우트 여기 있잖아요. 예? 슈퍼키님 여기 있잖아. 스카우터. 딱 보면 나와요, 여기. 당구장 사장 아닙니다. 아, 질이었다. 핑, 퉁. 쪼갱아, 잠깐 들어와봐. 뭘잘 봐? 아, 지금 방도 잘 봤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쪼갱아, 쪼갱기 데스까? 잠깐 들어와봐. 야, 방패다! 아, 지렸다, 이거. 키스 안 나면. 와, 야, 짧아. 찌뿌시 짧아. 3교시 거의 끝났네. 응, 적어야지. 3교시 적어야 되잖아. 자꾸. 왜 물은겨? 잠깐 앉아있으라고. 아, 야, 여기 어깨 좀 한번 주물러가봐. 여기 봐. 나 진짜 여기 지금. 감정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들어가든가. 들어가도 돼요? 한번 주물러 못 봐봐. 움직일 걸? 아, 눌러봐. 야, 살살. 아. 두께씩 하도 못 쳐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지금 어깨가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 지금. 오늘 두께씨 왜 그러지? 좋은 거 받았을 때. 똑바로 서. 아니, 똑바로. 은호 오빠가 말했는데 오빠가 말 씹었대. 누구? 은호 오빠가. 은호? 표은호 오빠. 아, 들어오셨었어? 아프리카로 얘기했나? 유튜브로 얘기했나? 아, 은호 형님 들어오셨어요? 간대. 가셨어요? 아, 이게 제가 뭐잘다 확인은 못해요, 은호 형님. 해커는 그렇게 어깨를 잃게 되고. 아, 저. 당구를 접고. 아, 오늘따라 진짜 어깨가 너무 아프네요, 지금. 오른쪽 어깨가. 왜 이렇게 뭉쳤대? 너무 아파요, 진짜. 이게 마우스 잡으려다 올리면 아프네. 나 참고로 순댓국 안 먹을래. 왜? 순댓국 먹기 싫어. 다른 거 먹어, 순대 먹어, 그러면은. 싫어. 치킨 먹을래. 그러면 치킨을 사서 순댓국을 가자. 걱정하지 마. 치킨 사. 봤죠, 여러분들? 내가 먹기 싫다는데. 보이시죠, 007님? 밥이 안 되잖아. 치킨은 내가 밥이 먹기 안 돼. 싫다는데. 치킨은 밥이. 아, 치킨 사갖고 가자고. 은호 오빠, 맞아요. 아, 저 가면 쓰신 분 이름을 왜 궁금해 하시죠? 저도 주세요, 님. 몰라도 되고요. 안 궁금해 해도 돼요. 은호 오빠 지금 집에 계시겠지? 아, 됐어. 안 먹어, 내가. 내가 그래서 싫은 거야. 나는 먹기 싫은데 딴 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안 따라가는 거지. 아, 이 어그로도 진짜. 나가. 월요일? 예, 당구 친 사람들 다 아세요. 그냥 아시기만 하세요, 주세현님. 삼성공인님 별풍선 10개 땡큐 삼성공인님 쌉싸비오스. 1350번째 감사합니다. 아, 월요일날 형 자리 꽉 찼어요. 월요일이랑 화요일 자리 꽉 찼어요. 아, 여자친구 아니에요. 아,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예, 좀안 좋아요. 아, 목소리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네, 5년 전 사진이에요.
예, 은호 오빠 왔다 갔어요. 허니 발딱 친 사진 저 5년 전 거예요, 5년 전 거. 중고 알바냐. 아, 중고 알바 할 때 놀러 갔을 때, 쉬는 날. 31은 반드시 수정할 나이에요. 아, 제가 아직 편식하긴 한데. 그러니까 아직 저게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저거. 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해야겠네. 전화 한번 드려요. 아, 3,000원짜리는 강남? 강남, 네네네. 있을 거예요. 어, 있어요, 있어요. 3,000원짜리. 당구 치고 싶어, 밤토라. 어머니는 좀 어떠시니? 아, 그러게요. 최비윤이. 와, 씨. 예리하셔. 저도 모르게 들어오니까. 호다니님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쌉쌉이었어. 네, 그렇죠. 좁쌀 영감님. 근데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팔각죽방은 죽방, 그러니까 칩 게임을 8명이서 친다는 거죠. JJ 리더님, 저 맞아요. 5년 전이라니까. 땡큐. 네, 미풍님 들어가세요. 광풍령 열심히 하라고 응원했다고 할게요. 그래, 다행이네. 방토리 너가 고생이 많다잉. 에휴, 그래도 다행이시다. 아, 쌉싸비우스는 그냥 취임새예요, 취임새. 땡큐, 땡큐 쌉싸비우스. 막 그런 거예요. 월요일, 네, 아마 다음 주 월요일도 팔각일 것 같아요. 네, 미리 엔트리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자, 12시 지났는데 업 한번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칩수 말씀드릴게요. 아, 그 안마 잠깐 했다고 펌핑 들어왔네, 팔뚝에. 어, 힘들어. 와, 차이가 많이 나네. 자, 이렇게 나무 칩수고요. 해커님 밖에 계세요. 주세현님, 뿅가님 고마워요. 네, 원세트 원이 어서와요. 수요일 몇 각인진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평균 한 7각에서 8각 정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